명상과 수행은 착한 사람 혹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을 다 마치신 분을 무학 혹은 아라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라한 성인들은 모든 불선한 정신법을 다 없애신 분이어서, 그래서 불교 수행의 핵심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아라한 성인을 뭐 달리 말하면 지극히 선한 분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불교 수행을 나타내는 말은 부처님이 쓰신 그 팔리어로는 바바나라고 하고 마음의 개발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수행을 하다라는 말은 이제 바웨띠라고 하는데, 마음을 개발하다, 정대시키다, 생산하다, 혹은 뭐 경작하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데, 경작하다라는 것은 마음의 밭을 가꾼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가꾼다는 것은 마음의 자신의 마음밭에서 그 불선한 정신법들, 잡초와 같은 그런 불선한 정신법, 부처님 말씀하신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탐진치 같은 것이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잘 길러내야 할 좋은 씨앗들, 신심, 지혜, 알아차림 등등의 좋은 씨앗은 길러내는 것, 이것이 수행의 본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초기 불교에서 전하고 있는 수행의 본래 의미, 그리고 이 알아차림, 확립, 알아차림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 지엄 선실에서 순수 빠사나 수행을 가르치고 있는 현암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명상 수행 법문 주제는 초기 불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행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행과 명상이 요즘 많은 붐을 일고 있는데, 이 명상이나 수행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명상이나 수행이 뭐 실생활과 동떨어져서 뭐 깊은 산속이나 그 외딴 곳에서 그 모든 생활을 끊고 뭐 특별한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해야만 수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수행이라는 것에 뭐 그러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행의 핵심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초기 불전에서는 불교 수행을 나타내는 말을 바와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와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개발이다, 이렇게 번역이 될수 있는 말이고, 이 바와나의 동사 형태인 수행하다라는 의미로서는 이 바웨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바웨띠라는 말은 그 의미가 뭐 생산하다, 뭐 정대하다, 뭐 개발하다, 혹은 뭐 경작하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경작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마음밭을 가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가 밭을 가꾼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밭,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마음밭이 있죠. 뭐 그 크기가 다 다르고 여기 얼마나 황무지인지 옥토인지 그런 것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들 자신의 마음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 그 수행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행한다는 바웨띠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농가 밭을 경작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논밭을 한 3일 정도만 이렇게 가꾸지 않다 보면 뭐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 농부들이 부지런히 잡초도 뽑아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밭을 가꾸는 사람도 마음밭에서 생겨나는 그런 잡초들은 제거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밭에서 생겨나는 잡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은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를 드셨죠. 탐진치라고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음.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잡초들이 있습니다. 뭐 질투,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 자기 것을 나누지 않으려는 인색한 마음, 뭐 삿된 견해 등등 여러 가지 잡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뭐 이런 잡초들이 생겨나면은 그것을 뽑아내고 제거하는 것, 이것이 수행의 한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또 길러주어야 할, 잘 키워내어야 할 그런 좋은 씨앗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잘 길러내어야 할 그런 씨앗들은 삼보에 대한 그 신심이나 지혜, 요즘 알아차림으로 많이 알아차림 마음 챙김 등으로 많이 번역하는 사띠, 자비로운 마음 등등 뭐 이러한 그 씨앗들은 잘 길러내야겠죠. 그래서 그것이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경작하다, 그 바웨띠의 마음밭을 이끄는 경작하다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잡초와 같은 것들은 빨리빨리 제거하고 좋은 씨앗들은 잘 육성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초기 불전에서 말하는 수행의 한 의미가 되겠는데, 우리가 잘 길러내어야 할 그 좋은 씨앗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은 이 사띠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띠는 요즘 우리 말로는 뭐 새김 혹은 뭐 알아차림, 마음 챙김 이렇게 등등으로 많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라고 거의 그렇게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이 사띠라는 것이 우리가 잘 길러내어야 할 그 대표적인 씨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띠의 의미는 보면은 사띠는 대상에 깊이 들어감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기둥처럼 대상에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혹은 눈등의 문을 지키기 때문에 문지기처럼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사띠라는 정신법이 있으면은 대상에 깊이 들어간다. 이 사띠라는 정신법을 잘 개발시키면은 뭐 수행을 하더라도 자기 신의 수행 대상에 깊이 잘 들어간다. 그리고 이 사띠는 눈등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섯 가지 문이 있죠. 부처님께서 안이비설신의라고 눈의 문, 귀의 문 등등 해서 이 여섯 가지 문을 통해서 다른 외부의 정보가 들어오고 외부와 만나는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눈 등의 문을 잘 지키는 문지기와 같은 것이 이 사띠, 알아차림이 되겠습니다. 성문에서도 성문을 지나가는 사람을 누가 지나가는지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이 사띠도 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등등의 문에서 잘 지키고 있는 문지기처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띠가 문지기처럼 지키고 있는데 무엇을 지키고 있냐 하면은 눈과 귀 등등에서 그 불선한 정신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잘 알아차리면서 지키고 있는 문지기처럼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석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린다 왕문경에서 이 사띠 알아차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띠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잘 헤아리는 특성, 그리고 두 번째가 견지하는 특성. 견지라는 것은 굳건히 지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잘 헤아리는 특성을 보면 알아차림이 생겨날 때 그는 선한 업과 불선한 업 혹은 더 비도덕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저열하고 고귀한 것, 더럽고 깨끗한 것들과 같은 대응하는 법들을 헤아린다. 그래서 이 사띠라는 정신법을 잘 개발시키면 이 사띠라는 정신법이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이 법은, 이 대상은 선한 법이구나, 이 대상은 선하지 않구나, 이 대상은 유익한 대상이구나, 이 대상은 피해야 할 법이구나, 이렇게 잘 헤아리는 그런 특성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알아차림, 견지의 특성을 지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견지의 특성은 알아차림이 생겨나면 유익하거나 유익하지 않은 법들에 대해서 이것은 유익한 법이다, 혹은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법이다, 이것은 도움이 되는 법이다,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다 라고 조사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유익하지 않은 법은 버리고 유익한 법들은 취한다.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법들은 버리고 도움이 되는 법들은 취한다. 이와 같이 왕이시여 알아차림은 견지라는 특성을 지닙니다. 이렇게 이 밀린다 왕문경에 나오는데, 밀린다 왕문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가세나라는 존자가 밀린다 왕에게 법문을 하는 형태죠. 그래서 나가세나 존자가 밀린다 왕에게 이 사띠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헤아리는 특성과 견지의 특성, 그래서 선법, 불선법을 잘 헤아려서 선법을 잘 굳건하게 지닌다. 그래, 굳건하게 지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알아차림이라는 정신법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길러내어야 할 마음밭에서 잘 길러내어야 할
좋은 씨앗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불선한 것들을 줄이고 선한 것들은 자꾸 정장시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팔정도의 가르침을 봐도 그 의미는 잘 드러납니다. 예. 팔정도 가르침 가운데 바른 노력이라고 있죠. 바른 노력. 삼마, 와야마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바른 노력은, 예, 뭐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육체적으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힘을 쓰는 것, 이것을 노력이라 하지 않고, 부처님께서는 바른 노력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이 바른 노력이라고 해서 삼마 와야모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아직 생겨나지 않은 저열한 불선법은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이미 생겨난 저열한 불선법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법이 생겨나도록 노력하고, 이미 생겨난 선법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정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수행을 구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것을 바른 노력이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바른 노력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바른 노력은 무엇을 노력하냐 하면, 만약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법, 뭐 쉽게 말하면 뭐 선한 마음이 생겨나면 그것을 더 많이 생겨나고 더 증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선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선한 마음을 일으켜야겠다 라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른 노력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악한 마음, 불선한 마음 있죠. 불선한 마음들이 생겨나면 이것은 빨리 버려야겠다 라고 노력하고, 불선한 마음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으면 이 불선한 마음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그래서 선한 것은 자꾸 크게 하고 불선한 것은 자꾸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노력의 의미만 살펴보더라도 우리 불교 수행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불교 수행은 선한 마음을 많이 일으키고 불선한 마음을 줄여가는 것. 그래서 불교 수행을 한다든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가, 혹은 명상을 잘하고 있는가를 알려고 하면, 다른 것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수행이나 명상을 하기 전에는 뭐 어떠한 상태였는데, 수행이나 뭐 명상을 하고 나서는 좀 더 내가 욕심도 줄어들고 화내는 마음도 줄어들고 뭐 어리석음도 줄어들고, 다른 사람에게 뭐 인색하지 않고 질투심도 줄어들고, 이렇게 불선한 마음들이 뭐 줄어들고 있으면 그 수행법은 바른 수행이고, 그 수행자가 바른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것을 너무 기술적으로 봐가지고 나는 몇 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다,
뭐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너무 중점을 맞추어 가지고 수행이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수행은 자신의 마음에서 불선한 요소, 나쁜 요소들을 자꾸자꾸 드러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선한 마음을 자꾸자꾸 드러낸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불교에서 다다르려고 하는 최고의 인간상을 보면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 모든 수행을 다해 마쳤기 때문에 무학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라한 성인분들의 그 아라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적을 다 죽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적이라는 것은 빨리어로 아리라 그러고 죽였다는 말은 핫다따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 아리 핫다따 그걸 합쳐 가지고 아라한, 아라한이란 말이 그렇게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이렇게 적을 다 죽인 자.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는 이것을 살적이라고 하죠. 살적. 적을 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적은 다름 아닌 이 번뇌라는 적이죠. 불선한 정신법들. 대표적으로 부처님께서 드신 뭐 탐진치와 같은 그런 모든 일체의 불선법을 다 제거하신 분, 다 죽여 없애신 분.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다다르려고 하는 최고의 인간상을 보더라도 우리 수행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네 가지 성인을 들고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네 가지 부류의 성인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 나누어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그러한 불선한 정신법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죠. 예. 그 수다원이라 그러면은 수다원 성인들은 뭐 유신견이라든지 그 실천 의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라든지 회의적 의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뿌리 뽑으신 분이고 사다함 성인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뭐 다른 번뇌들을 좀 열게 약하게 만드신 분 그리고 아나함지에 이러시면 그 감각적인 욕망이나 그 화내는 거 분노 있죠. 그래서 아나함 성인들은 이제 화를 내지 않죠. 화를 내지 않고 아라한 성인, 아라한 지위에 이르면은 남아 있는 일체 모든 불선한 정신법들, 그 불선법들을 다 제거하신 분.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라한을 두고 무학이다. 이제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 닦는다는 말은 번뇌를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라한 분들은 더 이상 뭐 제거해야 될 번뇌가 없기 때문에 더 닦을 게 없겠죠. 그래서 무학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불선한 정신법, 쉽게 얘기하면은 자꾸자꾸 착하게 되는 과정이다. 선한 사람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 성인은 선한 분들이다. 다른 사람보다 욕심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그런 분들을 불교에서 말하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비추어 보더라도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근본 의미에는 불선법을 자꾸자꾸 드러내고 선법은 자꾸자꾸 크게 하는 그것에 불교 수행의 핵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선법을 줄이고 선법을 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길러내어야 할 좋은 씨앗은 좀 전에 들었던 그 사띠, 알아차림이 되겠습니다. 새김, 마음챙김이라고 번역되는 이 알아차림, 사띠가 우리가 자꾸 길러내어야 할 씨앗이 되겠는데 이 사띠에 대한 가르침은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 부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으로 와야 담마 상카라 아빠마 대나 삼빠데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조건 지어진 모든 법들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조건 지어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러기 마련이니까 불방인을 통해서 해야 할 바를 성취해라. 여기서 불방인이라고 번역한 것이 아빠마 대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빠마닥 하는 말이 게으르다는 말이고 거기에서 부정접두어가 붙어서 아빠마, 아빠마라 하는 말이 이제 방일하지 않다, 게으르지 않다. 그래서 이 게으르지 않고 불방일한 것, 이것의 핵심은 사띠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불방일의 법은 사띠, 알아차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대반, 열반, 인멸에 드시면서도 그 제자들한테 남기신 말씀이 사띠를 항상 지녀라. 사띠를 잘 지녀서 삼파데타, 네가 해야 할 바를 모두 완성해라, 구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띠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수행센터나 혹은 뭐 선센터, 선원 같은 곳에 가서 뭐 참선 수행을 하든 입바사나 수행을 하든 이렇게 하면 이 사띠가 잘 개발이 되겠죠. 하는데 뭐 일반인들은 실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권장해 드리고 싶은 것은 명칭을 붙이는 거죠. 명칭을.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길을 가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 간다 간다 혹은 이제 발을 내디딜 때 오른발 왼발 내디디니까 오른발 내디딜 때 오른발 왼발 내디딜 때 왼발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잠시 멈추어서 뭐 화냄 화냄 혹은 뭐 썩냄 썩냄 아니면은 분노 분노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다가 명칭을 붙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알아차림이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사띠에 가까운 원인이 강한 인식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으로 이 명칭이 강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강한 인식이 알아차림을 생겨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하는데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명칭을 붙여보는 것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도 많이 일어날 때 생각이라는 것은 뭐 조건적으로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뭐 일상적으로 나는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 부처님께서 말씀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셨다시피 눈이 있어서 색이 있어가지고 눈에 의식이 생겨나고 귀가 있고 소리가 있어서 귀의 의식, 이식이 생겨나듯이 이 마음, 마노라고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마노라는 감각기관이 있고 외부의 대상인 법이 있어서 의식이 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아 나는 1분 동안 아무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만히 있어야겠다라고 있어도 여러분 의지하고 상관없이 생각은 일어납니다. 조건적으로. 그래서 조건이 갖추어지면 생각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생각에 압도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날 때는 그 생각을 자꾸 확장시키거나 그러지 말고 한 번씩 그 생각을 멈추고 그 생각의 내용을 따지지 말고 단지 내가 아,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 그 생각이 그칠 때까지 아니면 혹은 뭐 망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이렇게 거쳐보는 것.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 알아차림을 적용하고 개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전문적인 수행센터나 선방에 가서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실천한다면 어떠한 일을 할 때 마음속으로 명칭을 붙여라. 생각이 많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생각 그래도 안 없어지면 계속 생각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 명칭을 붙여서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수행이라는 것은 왜 해야 되는가? 수행은 마음을 개발시키는 건데 마음은 개발시키지 않으면은 마음의 자기 성품대로 지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매 끼니마다 밥도 먹어주고 아침마다 뛰기도 하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헬스도 하고 몸을 많이 돌봅니다. 몸을 많이 돌보는데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돌봐야 되죠. 돌봐야 되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60을 산 사람이라도 한 번도 돌보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앙구따라 니까에서 이렇게 마음을 잘 다루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법문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 법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개발되지 않고 다루기 힘든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마음은 개발되지 않고 다루기 힘들다.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개발되고 유순한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마음은 개발되고 유순하다.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개발되지 않아 큰 해로움으로 인도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개발되지 않은 마음은 큰 해로움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개발되어 큰 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개발된 마음은 큰 이로움으로 인도한다. 이 앙구따라 니까야의 다루기 힘든 품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인데 이 좀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죠.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개발되지 않고 다루기 힘든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고 또 개발되고 아주 유순한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또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되지 않은 마음은 큰 해로움으로 이끌고 또 개발된 마음은 아주 큰 이로움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다루기 힘든데 여러분들이 정성을 쏟고 잘 다루고 연마를 하게 되면 이것만큼 또 유순하고 큰 이로움을 주는 법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내버려 두고 다루지 않으면 이 마음의 밭이 황무지가 되는 것처럼 아주 큰 해로움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듯 우리가 잘 개발하게 되면은 큰 이로움을 낳고 개발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은 큰 해로움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음을 잘 못 다루어 가지고 뭐 나쁘게 보자면은 저 아비 지옥에 떨어져서 몇 백급 몇 천만 급을 아비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부류들도 있고 마음을 잘 개발시킨 사람들은 색계 천상, 무색계 천상 혹은 이 세계에서 벗어나는 성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리고 우리 부처님 같은 정등각자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초기 불교에 있어서 수행의 의미는 불선한 정신법을 자꾸 줄여나가고 선한 법을 자꾸 정대시키는 것.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수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누누이 우리에게 당부하셨다시피 이 사띠 알아차림을 잘 지켜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개발시켜서 각자 그 마음으로부터 큰 이로움을 다들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행복하십시오.